야, SNS 봤어? 군팀장 SUV T 신상 라인 독점으로 따냈대. SUV 팀은 한국 톱인가? 그러니까. 어떻게 하냐? 너 회사 면 저 혼자 캐리하는 거. 아, 그니까. 제 SUV 티 따내기 쉽지 않은데. 톱은 뭐냐고. 짠, 강남 팀장님 찢었네. 강 팀장님, 이번에 출간한 책도 대박 났다던데? 지난주엔 너튜브도 촬영했잖아. 진짜? 이 정도면 연반이 나네. 와, 진짜 이번 거 잘 되면 다음 인사 때 최영도 본사 입고 가기라던데? 와, 안 맞았네. 뭐야? 저쪽 사람이야? 네? 아, 전 아직 인천인데? 한번 읽어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시민 조선호입니다.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. 아, 형 그만 좀 해. 우리 지금 형 때문에 벌써는 중이라고. 안녕하십니까, 신입인 던소호입니다.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. 엄마 너 눈치도 없냐? 눈치도 없냐? 에헤, 내가 너보다 두 살 많고, 어? 너보다 세 살 많은데 다섯 배는 열심히 해야지. 안녕하십니까, 신입인 던소호입니다.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! 왜? 또 뭐? 선배 아무래도 저를 아끼셔도 이렇게 단둘이서 방에서 보자고 하시는 건 좀... 따질 거 없으면 나가. 저는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거죠.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배우신 분이니까 문화유산은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 그리고 XUBT 말이에요. 조사해보니까 이상한 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? 비건 재료를 쓴 게 아니라는 소문에 아직까지 동물 실험한다는 얘기까지. 아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... 무슨 문제? 인턴 나부리기가 조사를 했던 문제? 아니, 한 장이라도 읽고... 서은호! 첫 인턴으로 내 팀에 배치된 것까진 어쩔 수 없는데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 마! 왜요? 마케팅을 정의롭게 하면 되잖아요! 공장에 있어야 할 인턴이 왜 여기 있지? 선배님 보고 가려고요. 봤으니까 됐네? 에이, 그러지 마시고. 저희 어제 호텔도 다녀온 사이잖아요.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줄래? 정말 XUBT 아무런 문제 없는 거겠죠? 어제 대표도 만났잖아. 뭐 더 필요해? 영혼까지 걸 수 있어요? 뭐 영혼? 까짓 거 걸지 뭐. 오케이. 그럼 제가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라도 발견하게 되면 진짜... 제발 그러길 바랄게. 선배. 뭐야?
너 설마! 또 누가 알아? 아무도. 씨발 진짜. 이런데도 동물 친화로 마케팅을 하겠다고요? 다음 주 팝업이야. 수정할 시간 없고. 그럼 이걸 그대로 둬요? 아니. 제대로 덮어야지. 확실하게. 아니 그게 무슨... 강점은 보여주고 단점을 덮는 거. 그게 브랜딩이야. 난 그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. 선배가 못하면 제 방식대로 합니다. 야. 나한테 덤빌 거면 어죽자는 투정을 시작하지 마.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. 다 걸었다고. 푼돈으로 살 생각 없어서 XU 돈으로 일일이 보상금 챙겨드린 겁니다. 돈이 부족하시면... 야, 끝까지 돈, 돈, 씨. 넌 세상에 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줄 아냐? 하나 안 되겠죠. 그래도 도망간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그 돈으로 가족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. 따님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던데? 에이, 너 진짜 죽을래? 너 진짜 죽고 싶어? 아저씨! 아저씨 안 돼요! 뭐해? 아저씨 안 돼요. 야, 이거 놔. 놔, 이거 진짜 죽여버릴 거야, 이거. 놔! 놔, 놔. 놔. 야, 잠깐만, 잠깐만. 너 아빠 좀! 아니, 나 죽으래! 아! 설마 전부 선배가 꾸민 짓이에요? 네가 튀어나올 줄은 몰랐는데. 축하해 서은호. 네 덕분에 수성공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. 너희들 서은호 씨 좀 챙기지? 네. 그럼 토끼 실험은요? 동물성 기름은요?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해도 덮어줄 것까진 없잖아요. 그런 일이... 있었어? 전 선배 싫어요. 원래 팬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서운 거래요. 선배가 했던 말들 뼛속 깊이 새겨 들으려고요. 영혼도 팔 수 있다고. 저도 제 영혼까지 다 걸게요. 그러니까 저 정직원 시켜주세요. 선배랑 제대로 싸우게. 아니? 넌 해고야. 혹시나 싶었는데 백업 해놓길 잘했네요. 선배는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말하는 게 뭔데? 선배. 싶었는데 백업해놓길 잘했네요.